네, 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싱크대에 막힌 현장입니다. 빌라고요. 빌라의 주인 세대입니다. 해병대 설비, 제첫 제자죠. 잠시 방황을 하고 다시 일을 배우겠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와 함께 하면서 현장을 다니기로 했고, 처음 싱크대 막힌 데려간 현장이었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배관을 뚫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저렇게 화장실로 싱크대 호수를 바닥에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존에 사용하던 배관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이. 그래서 그거를 뚫어야 됩니다. 이미 호수는 의미가 없고, 전에 이제 업체가 계속 와서 뚫다 실패를 해가지고, 스프링홀은 절대 이 배관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배관이 아니에요. 내시경 보면 아시겠지만 배관도 길고 구배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아예 잠겨 있어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가 꽉차 있고 배관이 이제 길어요. 보통 빌라는 특히나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5m가 넘어가는 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3m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 13m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시경으로 1차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시경 확인하는데 기름 슬러지, 유지방으로 가득 막혀 있는데 중간에 또 물도 차 있고, 카메라 렌즈가 지금 유지방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아무튼 카메라 계속 밀어봤어요. 쭉쭉 밀고 갑니다. 쭉쭉 밀고 가요. 밀고 가고. 지금 이 배관은 뭐 스프링 업자가 와가지고 뚫고, 뭐 뚫으면 며칠 있다 또 막히고, 뚫으면 또 며칠 있다 또 막히고, 그래가지고 아예 싱크대 호수, 저는 배관을 뭐 새로 했다는 줄 알았는데, 싱크대 호수를 바닥에다 매립을 해가지고 욕실 쪽으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호수로 매립했으니, 얼마 못 가고 또 막히죠. 근데 다행히도, 13m 지점 거의 끝에쯤, 저 밑에 떨어지면 이제 피트랩이에요. 저 밑에가 떨어지면 피트랩입니다. 아무튼 저기까지, 일단은 유지방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구배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왜 고객님께 스프링이 뚫어도 얼마 못 가서 막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 기름 슬러지들을 뚫고 가면 다시 또 기름 유지방 또 막히고 하기 때문에 스프링은 절대 이렇게 구배가 안 좋고 배관이 긴 배관들은 제거를 할수 없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지드 쿨링 샤프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배관을 어떻게 스케일링 할 건지를 고객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로스를 연결을 하고요. 싱크대에 수전을 연결해서 쓸수 있는 무로스를 이제 꽂아놓고, 이제부터 플렉스 샤프트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딱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유지방이 이제 많이 껴있는 상태라서, 다 이제, 분쇄를 해야죠. 분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1차적 분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길이기가 어디까지 막히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능하면서 이제 메타수를 생각하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이 피트랩이기 때문에 피트랩 구간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가는 샤프트가 끼거나 아니면 저렇게 오래된 노후된 주택의 피트랩들은 잘못 건들면 누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피트랩 구간까지는 안 건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피트랩 캡 쪽에 데미지를 가게 하면 누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트랩에 막힘이 아니라면은 그 전까지만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물을 내리면서 물을 계속 꾸준히 내리면서 지금 이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스케일링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내시경도 함께 보면서 계속 이제 점점점 물이 맑아질 때까지 계속 돌리고 믹싱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초반부는 이제 물을 계속 물 내리니까 좀 쉽게 내려갔는데 이제 구배가 안 좋은 구간에 아직도 유지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계속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시경을 이제 계속 확인하고 이제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구배가 안 좋아서 지금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막힘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내려간 피트랩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피트랩까지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빼면서 또 배관 상태를 확인하고 물은 계속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관 상태 확인해가면서
물을 내리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 끝에 이제 단단한 기름들이 이제 피트랙 구간에 이제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거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내리고 또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지금 피트랙 구간 저 구간에 좀 기름이 좀 껴 있어서 저거까지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여기 피트랙 구간이에요. 여기 피트랙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배관이 오래된 이런 좀 오래된 주택들은 피트랙 구간을 너무 심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끝까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피트랙 구간에 기름을 좀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시경 확인해 보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문제는 이제 구배가 안 좋아요. 구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심각하게 안 좋아요. 일단 배관이 너무 길고 일단 13m 정도 되고요. 배관도 긴데다가 지금 이렇게 물이 잠겨 있어요. 가득 잠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은 뭐냐, 설거지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물을 틀어놓고 나서 설거지 다 하시고 나면은 물을 한꺼번에 버려야 돼요. 가득 채워놨다가 그래서 유지방들을 한번 싹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이런 배관들도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은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 그냥 수영장입니다. 배관이 꽉 차 있어요. 물이 지금 천장까지 꽉 차 있잖아요. 지금 막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피트랩 쪽으로 지금 내시경을 밀어넣으면서 고객님께 물이 꽉 차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객님께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관을 스프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물을 아끼지 마시고 가득 담아서 배관이 길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버려주시면 지금 이제 불어로 한번 밀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찌꺼기들을 한번 싹 불어로 좀 밀어내주고 있고, 기존에 안 쓰던 이제 싱크대 호수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것도 이제 교체 작업을 했고, 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바닥에 매립된 싱크대 호수예요. 예, 그거는 이제 자르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단 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가득 담아서 내리면 시원하게 내려간다는 걸 고객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물을 가득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부유물이 떠내려가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제가 혼자 들고 내려가는 거를 우리 재단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혼자 다 했다고 하니까 안 믿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